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의 따스한 손길이 너무나 그리운 소년 소녀 가장.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 다시 일어설 용기가 나지 않는 불우한 이웃. 코리아 드림을 안고 한국에 왔지만 뜻하지 않은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고단한 삶, 내일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We love you.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8회 새생명 사랑의 콘서트가 경기대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생활이 힘들더라도 우리 이렇게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조금 힘드시라도 미래를 많이 바라보고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사랑해요! 아프고 힘든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기 위한 희망 릴레이. 매회 콘서트마다 뜨거운 사랑의 운정을 펼쳐온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 회원들, 그리고 사회 각계 계층의 내빈들까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사랑의 열기는 한층 더해갔습니다. 먼저 이런 행사를 이제 8회 지금 맞이해서 행사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매년 하시면서 정말 그 뜻깊은 그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회복지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Last year I joined and this year today I'm very happy and give me also very good feeling that I am allowed to join because I hope for all the children, the sick and ill children worldwide. They will have been a wonderful support by this foundation.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좀 주셔서 그 우리의 그 큰 뜻이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힘을 모으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새생명 복지회 이 큰 뜻이 널리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우리나라를 빛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늘 따뜻한 사랑으로 또 어려운 이웃들을 품어 안으시는 어머니와 같은 국제 윌러비 운동본부 장길자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단법인 국제 윌러비 운동본부 회장 장길자입니다. 수년간 사단법인 새생명복지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해오던 우리 단체가 사단법인 국제 윌러비 운동본부로 한 단계 더 발전되고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지구촌 어느 곳이든 소외된 계층, 애로운 이웃,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을 돕고 애로운 그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심어진 하나의 사랑이 둘이 되고 또 넷이 되는 하나 둘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하여 세계가 지구촌 한 울타리 안에 사랑으로 공존하는 이웃이며 한 가족임을 인식시켜 나갈 것입니다. 훗날 세계인들의 입에서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세계로 뻗어나가 우리를 필요하는 우리의 성원을 바라는 우리의 도움을 바라는 지구 곳곳에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변하지 않은 마음으로 더욱더 많은 성원과 노력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 안성국제정구대회에서 여러분 We love you 이렇게 하시던가? We love you 이렇게 We love you 이렇게 하셔서 근데 여러분인 줄은 몰랐어요. 그때도 이게 작년에 성남에 비 많이 올 때 하던 우리 장길자 회장님과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안성정구대회 오늘 또 이렇게 다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생명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과 여러분의 사랑이 이 지구상의 모든 어둡고 힘든 구석구석을 다 녹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8회 새생명 사랑의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가 퍼주어도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을 이 한반도를 넘어 온 세상으로 나르는 이 사랑의 운동에 우리 민족의 자긍심 위에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의 큰 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의 운동에 참여하신 회원 한 분 한 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오늘의 주인공들이시죠. 우리 어린이들과 수혜자분들께 회원들의 소중한 사랑이 담긴 성금을 전달하는 순서입니다. 연재민 어린입니다. 홀로 아픔과 슬픔을 삭히며 지치고 힘들어도 마음 편히 기댈 곳 없었던 우리 이웃들. 김지수 어린입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눈물을 닦고 따스한 위로를 받듯 빨리 아픈 우리 이웃들이 새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모든 회원 가족들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어린이. 자기마다 들러오네 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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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노래
헤어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때론 누군가가 또 너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리다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질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 영조임금님. 예. 너무 따뜻해요. 예, 그래서 예. 아, 여기서 내가 뭔가 마음으로 서로 오고 가는 게 많으니까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든지 아 여기서 몸을 조금 아껴도 되겠다라는 그런 게 나오는데 오늘만큼은 뭐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뭔가를 사랑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사랑을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따뜻한 가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렇게 다들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고 거기에 사랑을 걸고 그리고 아껴주면서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냥 걸었지. 제 눈을 떼면 마장쇼 우리 만났지. 명동이라는 성당에서 그 하얀 길을 마냥 걸었지. 밤도 나의 창가에 그대의 추억 눈 속에
2004년에 그 분당에서의 그 감동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저 역시 작년의 감동이 지금까지 있고 아마 그 기억은 제가 노래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을 때까지 아마 없어지지 않을 감동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작년에 와서 회장님을 못 뵀어요. 못 뵙고 갔는데 오늘 그 대기실에서 화면으로 뵙고 지금 실물은 처음 뵙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자함이 그냥 묻어나고 온통 예. 뵙고 있노라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걸 참 느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은 사랑 나누시고 받으시고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노래하게 되는 걸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어 나를 떠나가던 너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는 잔뜩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다가온 이 비를 멈출 수 있어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다가온 이 비를 멈출 수 있는 것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최고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My way 반갑습니다 윤태규가 떴습니다 이제 드디어 네. 제가 음악 시작한 지 올해로 딱 25년째인데 80년대 초반에 노래를 시작해서 군대 제대하고 80년대 후반에 1집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선후배 가수 친구들 스타 되는 모습을 25년 동안 지켜만 봤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연예 기자분이 뽑은 대한민국 최고 인기 가수상에 이번에 제가 수상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은 이번 주에 다 소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반가운 소식은 이 마이웨이가 30, 40대 중장년층에서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성인가요 남자 가수 후보에 또 올랐습니다. 특히 작년에 분당에서 이 콘서트가 있을 때 제가 왔었잖아요. 그때 약속을 했죠.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오늘 이후로 이 행사에 매년 아무 조건 없이 참가하겠습니다. 오늘 저 스케줄 두 개나 취소하고 왔어요. 왜 작년 약속 때문에 회장님이야 이렇게 웃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회장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새생명복지의 이 행사를 위해서 항상 고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분 화이팅이고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최고입니다. 화이팅!
정말 슬픈 일이지. 너 하나만 믿고 살았던 바보 같은 나는 어떻게 살라고 냉정하게 떠나려 했나.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을 너 때문에 살고 싶었어. 이런 내 마음이 행복한 꿈 되게 제발 곁에 있어 주겠니. 붙잡을 것 없는 세상 속에서 당신이 견디고 있다고. 그래서 필요해, 정말 필요해. 애원하는 날 버리지 마. 애원하는 날 버리지 마. 화이팅입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바닷속의 물방울입니다. 그 흩어져 있는 물방울들을 우리 장길자 회장님께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이 바닷속의 물방울들이 계속 모여서 정말 큰 사랑의 바다가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러하듯이
걸으면 생각이 난다. 마주보며 속삭이던 지난날의 얼굴들이 꽃잎처럼 펼쳐져 간다. 소중했던 마른 날들을 빗물처럼 흘려보내고 밀려오는 그리움에 나는 이제 돌아다 본다. 가득 찬 눈물 너머로 어린 시절 오고 가던 골목길의 추억들이 동그랗게 맴돌아간다. 가슴속에 하얀 꿈들을 어느 하루 잃어버리고 소산하는 아쉬움에 나는 이제 돌아다 본다. 가득 찬 눈물 너머로 경기대학의 컨벤션 센터가 얼마나 따뜻하고 훈훈한지 너무 덥네요. 이곳에 굉장히 크고 밝은 빛이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더운 거 아닌가? 네. 여러분들 얘기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나 기쁘시고 좋으신지 거기다가 해바라기가 또 노래해 준다 그러니까 더 좋잖아요.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너는 바보야 자꾸 말을 못하면 너는 바보 사랑 단 한마디 그걸 자꾸 말을 못하면 떠나가버려 어서 말을 해 미워 가고 나면 후회할 것을 어서 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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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를 폭발적인 사랑을 또 온 세계에 떨치는 원동력으로 삼아서 더 큰 사랑, 더 따뜻한 사랑을 모든 지구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서 있어 나는 외로지 않아
Ирата ингээд ийм хүнд гимцсэн надад одоо та бүхэн одоо гүн тусалцаа үзүүлж одоо мөнгө тусламж өгсөн маш их баярлалаа талархсанаа илгээе.생각지도 못한 이런 뜻밖의 선물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저희 이렇게 하늘이를 위해서 많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보답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남한테 봉사하는 또 우리 아이도 이 다음에 크면 더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누군가 먼저 내민 사랑의 손길로 한 사람의 마음에 심어진 사랑이 둘이 되고 넷이 되어 온 세상이 행복해지는 나눔의 원리. 훗날 당신이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라는 말이 전 세계인들의 입에서 메아리 칠 때까지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의 희망 노래는 계속될 것입니다.